아니, 이 숲은 대체 뭐지? 뭐야? 길을 잃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방에 이상한 생명체뿐이고.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여기 어디야? 동물들도 다 모습 이상해.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뭐야, 이 사람들 눈이 왜 이렇게 빨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기방기한 모드 쇼케이스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드는 방금 나온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영상과 관련이 있겠죠? 방금 제가 이상한 뱀파이어 소굴에 들어가서 걔네한테 막 물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드는 바로 뱀파이어리즘이라는 뱀파이어가 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요즘 제가 뱀파이어와 관련된 걸 많이 하죠? 여튼 그래서 오늘은 뱀파이어가 돼볼 거고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뱀파이어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상자 따단, 여기 보시면 뱀파이어 팽이란 게 있고요. 뭐야, 상자 계속 열려? 왜 이래? 그리고 뱀파이어 스포날이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뱀파이어를 소환해가지고 뱀파이어한테 물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뱀파이어 죽였을 때 나오는 이 팽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물렸을 때랑 뭐 효과는 똑같으니까 물린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뱀파이어 팽을 들고 우클릭을 하시면 짠, 이런 식으로 독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생귀네어 뱀파이어리스라는 이상한 버프가 걸리면서 보라색 파티클이 막 올라오죠. 저한테 지금 보라색이. 이런 신기한 버프가 걸립니다. 이 버프 지속 시간이 20분 정도인데요. 이 20분이 지나면, 20분이 끝나는 순간 제가 뱀파이어로 변합니다. 하지만 20분을 기다리긴 너무 길죠? 그치 친구? 그치? 야, 너무 길지? 어? 열받지 야. 그래서 20분을 기다리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명령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0분짜리 버프는 우유를 먹으면 사라져요. 만능 우유. 우유를 먹어서 이 버프는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슬래시 이펙트. 저는 슬리크다운드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크 닉네임을 쓰시면 되고요. 43, 5, 0 이렇게 띄어쓰기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짠! 5초 만에 뱀파이어가 될 수 있는 매직! 짠! 보이십니까? 전 지금 뱀파이어입니다. 아래에 경험치 봐도 싹 바뀌었고요. 지금 10초 동안 세츄레이션하고 저항이라는 게 걸렸는데 완전 지금 마크가 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하지만 곧 풀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뱀파이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관 속에서 자야 돼요. 그 이 관은 아침에만 잘 수 있습니다. 원래 침대 밤에만 잘 수 있잖아요. 근데 관이니까 원래 뱀파이어들은 햇빛을 좀 무서워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제 뱀파이어의 능력을 하나씩 볼까요? 야, 조용히 좀 해, 니. 조용히 좀 해. 그럼 능력을 하나씩 보죠. 이 기계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빈 병을 꺼내가지고 저쪽으로 좀 갈게요. 짠, 1, 2, 3, 4. 저쪽에도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뱀파이어의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피가 평소 플레이어보다 3칸 많고요. 레벨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13레벨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그리고 배고픈 바가 배고픔이 아니고 지금 바뀌었죠? 저는 이제 피를 먹고 삽니다. 지금 얼굴도 좀 바뀌었어요. 눈이 좀 이상해지고 입도 좀 이상해졌죠? 야, 조용히 좀 있어요, 우리. 일로 가자. 자, 그럼 뱀파이어는 이제 뭘 먹고 사느냐? 여기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짠. 자, 이제 얘네한테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뜨죠? 지금 이빨 표시가 떠요, 얘네한테 가면. 이런 식으로, 이빨 표시. 얘들아, 이빨 표시. 이빨 표시가 이렇게 뜨죠?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제 단축키가 생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작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되게 뱀파이어 리즘 해가지고 조작키가 많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썩 블러드라고 피 흡수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 키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 키, 저 같은 경우는 H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H를 누르면 오! 피 빨아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픔 찬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이상한 버프가 걸리죠. 자, 배고픔 한 명한테 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보이시죠 지금 얘? 눈 변한 거. 눈 저랑 똑같아졌죠? 이건 뭐냐면 바로 얘가 이제 뱀파이어화가 된 거예요, 얘도. 그래서 얘 피를 이제 잘못 빨면 저는 독에 이렇게 걸립니다.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같은. 그럼 뭐 저는 다른 애 먹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고요. 이제 제 배고픔이 꽉 찼는데도 제가 얘네 피를 빨면 여기 밑에 제가 이 블러드 버터 이 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에 차는 거예요. 짠. 차는 거 보이시죠? 블러드 버틀. 이건 이따 쓸 데가 있으니 이렇게 잘 이렇게 해둬야 돼요. 야, 피 줘. 더 많이. 더 많이. 짠. 야, 많다야. 피 흡수 좀요. 피 수거합니다. 피 수거해요. 피 수거합니다. 피 수거합니다. 너무 많이 뽑았나보다 내가 피를. 피 수거 다 했다. 꽉 찼죠? 이제 블러드 버틀이 꽉 찼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블러드 버틀을 더 많이 꺼낼게요. 짠짠짠. 이걸 가지고 여기 앞에 이 되게 신기방기한 유리 구가 있죠? 이 구를 채울 거예요. 이 구는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제 뱀파이어 레벨이 1인데 이걸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구를 가지고. 자, 여기다 우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가 차는 거 보이시죠? 쓴 거는 넣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 구를 우클릭하면 짠! 이렇게 파티클들이 어우! 저한테 모이면서 제 뱀파이어 레벨이 2가 됐어요. 저는 2레벨 뱀파이어입니다. 피가 또 늘었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한번 더 해볼까요? 아직 블러드가 부족하대죠? 그럼 더 넣어요. 더 넣고 또 우클릭. 뽑았다 보려고. 우클릭. 자, 파티 클리어 모이거라 나에게. 오! 레벨이 3이 되었다. 레벨이 3이 되었다. 내가 이제 너보다 셀 것 같다. 네 피 뽑아볼까? 아파. 제 아파. 피를 내놔라. 피 좀 더 가져가자. 어우, 무서워. 얘네 생긴 거 무서운 거 봐. 어우, 주민이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어우, 뱀파이어 군단 만들 기세네. 다 뱀파이어 돼가지고. 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죠. 자자자자. 화다다우, 화다다우. 조금 부족한데? 더 가져와야겠다. 야, 피 줘, 피. 피피피. 피피피. 피피피피피. 아우. 애들이 다 이제 무서워지고 있어. 가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볼까요? 레벨 4가 되어보자. 갑니다. 뭐야? Not enough네, not enough. 더 가져와야겠다. 아우, 더 가져와야 돼. 아직 안 꽉 찼나봐요. 애들 더 소환하면 되지, 동 나는. 어우,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이 흡수해서 죽었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날 위한 재물이 되어라. 자, 채우고. 또 채우고. 해볼까요? 오거다! 오, 레벨 4. 레벨 4다. 이 레벨 4. 대박, 레벨 4 됐어요. 레벨 4가 되었습니다. 레벨 4 뱀파이어. 난 레벨 4다. 우후! 그러면은 뱀파이어 템을 보여드릴까요? 이제 뱀파이어 템도 있는데요. 야! 뱀파이어 템! 짠! 뱀파이어 헬멧, 갑옷 다 입어볼게요. 별 능력은 없는데 되게 못생겼다. 그냥 안 입을래요. 그리고 뱀파이어 칼도 있습니다. 리치라고 해서요. 요걸 교환 안 해요. 야. 이걸 들고 있을 때도 오, 보이시죠? 얘도 이렇게 오.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들 들고 있을 때도 물론 피흡은 할 수 있습니다. 촤. 멋있죠? 이 검 생긴 거. 전 개인적으로 검이 좀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점프가 더 세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이게 뱀파이어의 레벨 4 능력입니다. 보이십니까? 사실 레벨 2부터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약간 스피드 업도 되고 점프 강화도 되고 원래 이 울타리 한 번에 못 뛰잖아요. 이게 이제 뱀파이어 레벨이 올라갈수록 제가 더 높이 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1.5칸 이상 뛰네요. 레벨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스피드도 좀 빨라진 느낌이 있고요. 에잉잉. 오, 이 검 색깔이 원래 이랬나요? 이게 검이 피를 흡수하는 것 같아.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검의 설명에 의하면 이 검은 피를 흡수한다고 해요. 엔티티의 피를 흡수하고요. 이 검을 들고 있을 때도 흡혈이 가능한 뱀파이어를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짠. 아직도 안에 많은데 너넨 살려두겠다. 내가 아직 배가 고프지 않으니. 여튼 근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뱀파이어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낮이 되면은 제가 좀 안 좋은 그 영향이 있습니다. 낮을 해볼까요? 자, 낮으로 바꾸고 밖에 좀 나가볼게요. 그 전에 이걸 좀 챙길게요. 짠, 나가볼까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가보죠. 오! 보이시나요? 야, 너 뭐야? 넌 뭐야? 오, 뭐야? 뱀파이어 팽. 보이시죠? 지금 제가 밖에 나오니까 화면이 노래지고 막 지금 막 멀미 걸리고 지금 뭐야 이게 뭐야? 멀미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화면이 노래지고 그때 이게 필요합니다. 선스크린. 요걸 먹으면은 조금 나아져요. 조금 나아져요. 선스크린 이게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뭐라 해야 되나? 저희가 그냥 사람으로 치자면 선크림 바르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선스크린이라고 해서 멀미가 좀 덜 걸리고요. 햇빛을 좀 보호해주죠. 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보호해주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면 좀 또 괜찮아져요. 어두워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쟤 어떻게 탈출했어? 야, 너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나왔대? 대단한 친구인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뱀파이어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시 밤으로 해야 됩니다. 자, 현재 밤으로 바꿨고요. 뱀파이어 능력 중에 야간 투시가 있기 때문에 밖에가 다 보여요, 저는 지금. 짠. 여튼 배가 고프니 널 먹어야겠다. 아우, 냠. 뱀파이어 능력을 쓸 수 있는 조작키도 있습니다. 액티베이트 뱀파이어 스킬이라고 해서 뱀파이어 리즘에 여기 저는 지금 과도 같은 걸로 해놨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네 가지가 뜨죠. 옆에 왼쪽에 있는 이상한 박쥐 모양은 이제 밤에만 발동이 되고요. 다른 세 개도 다 설명해 드릴게요. X는 뭐 그냥 X고 총 세 개네요. 그러면 일단 이 토글 벳 모드라고 해서 이걸 선택해요. 이걸 선택하면 이거 보소? 제가 이렇게 박쥐로 변해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짱 신기하죠? 그 대신 피가 두 칸 돼서 죽을 수 있어요, 쉽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피 두 칸 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은 웨더입니다.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비가 오면 좀 어두워지니까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자, 웨더 눌러볼까요? 오! 비 온다! 밖에 비 온다! 밖에 비 오죠? 짜란! 이것이 뱀파이어의 능력인가? 아, 나 근데 이거 모드 너무 그거야. 다시 바뀌죠. 바뀌고 나서는 조금 잠깐 동안 저항이 걸리고요. 비 그치게 하고 막 하는 거는 약간 이게 쿨타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쿨타임 차는 거 보이시죠? 스킬 마구잡이도 쓸 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재생이 걸려요. 그 대신 thirst라고 해서 뭐라 해야 되지? 목마르죠? 목마름. 허기가 금방 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걸립니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허기가 지기 때문에 야 냠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자, 뱀파이어 스킬 세 가지 신기반기하죠? 탐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뱀파이어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왜냐? 뱀파이어 헌터가 있기 때문이죠. 오, 이 점프 강화 좋아. 뱀파이어 헌터 만나볼까요? 뱀파이어 헌터 은근히 세요. 생긴 것도 그렇고. 이거 봐. 말뚝 들고 나 쫓아오는 거 봐. 저 봐. 아저씨.
모자 걸린다. 아, 모자 걸렸다. 어, 아니네. 미안해. 미안해.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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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뚝 들고 오는 거 봐라. 싸워. 오, 굿. 걔 뱀파이어 헌터를 죽이면 휴먼 하트. 인간의 심장이 나옵니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버려. 자. 그러면 하지만 저는 뱀파이어가 즐겁긴 한데요. 그래도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 짠!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So, revert back to normal human. Normal human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You will lose all your level and die. 하지만 당신은 레벨을 다 잃고 죽을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아유, 아까워. 아깝다고. 아깝다고. 아깝지만 사람으로 변해야겠다. 갑니다. 빼! 뾰라롱! 사람이 되었다. 제가 레벨을 다 잃고 죽긴 했지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뱀파이어 모드 쇼케이스였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 모드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모드 어드벤처 할 때도 이걸 쓰고 싶었는데 약간 호환이 덜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아직 워크 인 프로그레스여가지고요. 완성작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모드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모드 쇼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블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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